안녕하세요, 미남인데요. 오늘은 어떤 구독자분이 이제 댓글로 알려주신 갓길에 잠깐 정차할 때 상가나 아니면은 뭐 편의점이나 저희가 가다가 잠깐 세워서 뭘 사갖고 올 때도 있고 가다가 잠깐 세워서 누굴 내려주거나 태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갓길에 잠깐 정차를 하는데요. 어떻게 한 번에 바로 세울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오늘 해답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편도 1차선 도로예요. 물론 이런 데서는 잠깐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세우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겠죠. 오른쪽은 지금 잠깐 정차가 가능한 곳이고 5분 이상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세울 때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 아마 바싹 세우기 힘들어서 어려우실 텐데 자, 바싹 세우는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오른쪽에 세우는데 한 번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바싹 붙이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만 붙여주세요. 자, 이럴 때 이제 오른쪽에 자, 운전자 시야에서 봤을 때 저 보도블럭이 보통 대시보드의 중간 정도 왔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중간 정도에 왔다는 느낌으로 와서 정지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쓰시면 아마 오른쪽이 많이 벌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때 한 번에 딱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가면서 앞으로 가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붙여도 되는데요. 자, 이럴 땐 후진으로 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어서 후진으로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붙여주고요. 그 다음 반대로 꺾어서 자, 이렇게 그런 핸들 원위치 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앞으로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질 거예요. 아마 한 번에 바싹 붙이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앞으로 가셔서 어느 정도만 붙여줬다가 다시 후진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한 번에 무조건 딱 되려고 하시는 것보단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